이번 시간에는 스카이림의 다양한 장비를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다양하게 그 장비를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ESC 버튼을 누르고 좀 모드 설정을 누르면 다양한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SKY UI라는 이 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작 설정이라는 이 목록을 선택하면 그룹 1, 2, 3, 4, 5, 8번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룹 1에 F1, F2, F3, F4까지 키보드에 버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설정 값이 이제 저장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키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키는 한번 등록하면 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키를 등록했을 때 유의해가지고 이제 키를 등록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아주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다양한 마법 기능과 장비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마법하고 물품이라는 이런 두 가지 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필요한 그런 기능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하나 뜨잖아요. 자, 이것은 앞전에 모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뜨는 그런 메뉴 설정창이 되겠습니다. 자, 모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창이 뜨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그런 마법을 등록하면 되겠지요. 자, 마법을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에 만약에 냉기 함정이라는 마법이 있으면 이것을 마우스로 선택 후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벨이 하나 생성이 되잖아요. 이 벨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확인 메뉴에 등록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기 폭풍, 뭐 불꽃,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것을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가지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것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뭐 영혼도 등록해도 되고, 자, 여기에 소환 마법도 하나 등록해 볼까요? 늑대 소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마법금 이런 것도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탭키로 누르고 이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탭키를 누르고, 자, 이번에 물품을 선택해 줍니다. 자, 물품을 선택하면 뭐 여러 가지 갑옷도 있고, 여기 보면 물약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등록해 주면 되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물약은 등록하지 않고 장비만 등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장비에 보면은 뭐 곡괭이가 있고 단궁이 있고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우스는 그런 무기 위주로 등록하면 되겠죠. 단궁은 보통 하드이니까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면 또 벨이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등록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하면 선택해가지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또 예응금이 하나 있고 이것도 등록해주고, 자, 이 검을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제 방패도 하나 등록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정렬 기능을 선택했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드래곤 핀을 견갑 방패라고 요 있는데, 요것도 이제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방패는 각자가 게임을 즐기는 그 시스템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이 현재 있는 이 기능들이. 자, 일단 이제 이것만 이제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태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닫히죠. 여기서 앞전에 이제 등록해 놓은 그 목록을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Q키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Q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앞전에 등록해 둔 메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게 숫자 1, 2, 3, 4, 5 이렇게 칸이 보이잖아요. 요 칸이 바로 1번 칸이 키보드로 따지면 F1 되겠고, 2번이 F2, 이게 F3, F4, F5 이렇게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모드 설치했잖아요. 예, 그 모드에 보면은 이제 F1, F2, F3이라고 등록되어 있었잖아요. 바로 예, 그 버튼이 자리 잡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연기의 함정이라고 자, 이것을 한번 1번 칸에 한번 등록해 주도록 하죠. 내연기의 함정이라고 자, 마우스 커서를 선택 후 자, 여기서 이제 F키를 눌러줍니다. F키를 눌러주면 다른 마법이나 무기들은 회색으로 비활성 상태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그 칸에 선택해주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꼭 1번이 아니라더라도 3번, 뭐 5번 이렇게 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1번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이 이제 내연기 함정이라고 이렇게 생성된 거볼 수가 있는데요. 아, 여기서 이것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장을 해주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키보드 E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E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바뀌는데 1번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내연기 함정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꽃하고 전격이라는 게 현재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앞전에 등록해 간것 같은데, 이 등록을 없애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선택 후 F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2번을 보면은, 2번에는 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방금 1번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제거를 했는데 많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F키를 누르면 일일이 이제 하나씩 다 제거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냉기 함정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목록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별이나 다른 걸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별을 누르면 이제 전체 이제 목록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앞전에 냉기 함정을 등록했으니까 이번 냉기 폭풍을 등록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마우스 커서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거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만 해가지고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F키를 누르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제 1번 칸에 등록을 하니까 다시 1번을 선택해 주고, 여기서 키보드에서 이제 2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1번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현재는 여기 한 개, 이제 두 개만 등록되어 있는데, 여러 개 이제 등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법을 사용할 때는 왼손에 하나 장착되고, 오른손에 하나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뭐 등록해도 실제 그것을 다 쓰이는 건 아니고, 자, 한 손에 하나씩만 이제 착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등록해 보도록 하지요. 이 늑대 소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F라고 누르고 다시 1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E키를 눌러주고 다시 1번 칸을 확인해 보면 이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장착하는 거는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가 왼쪽 키나 오른쪽 키 이렇게 누르면 이제 하나씩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냉기 폭풍이라는 마법이 있는데 이것을 양손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자, 마우스에서 왼쪽 오른쪽 키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양쪽 손에 이제 냉기 폭풍이라는 마법이 각각 장착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각기 다른 그 마법을 장착하고 싶으면 냉기 함정
자, 이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장착이 되는데요. 자, R이나 L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 R은 오른쪽에 장착이 되고 L은 왼쪽 손에 장착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스카이림 이 게임은 이 방향이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R이 왼쪽 팔로 되어 있고 L이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제 나중에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역반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마법을 이제 장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창을 닫으면 안 되고 또 이것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마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메뉴 보면은 T는 착용 상태의 저장, 뭐 F는 그룹 해제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T 착용 상태의 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T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T 버튼 눌러주니까 여기 R하고 L이라고 이렇게 작은 또 영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장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키를 눌러주고 이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이제 마법을 이제 설정을 저장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서 F1을 이제 바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띡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착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이제 딱 누르면은 마법이 이렇게 장착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현재 이렇게 마법이 이제 장착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마법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또 마법도 설정해 봐야 되겠죠. 키보드에서 Q키를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늑대 소환이라고 되어 있고 뭐 전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을 등록할까? 안 그러면 이거 마법금 등록할까? 자, 이거 마법금이라 되는 이거를 한번 등록해 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여기에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키보드로 따지면 이제 F2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마법을 마우스 커서로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F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칸을 선택해 줍니다. 아, 그리고 키보드에서 E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F 선택 후 2번 선택 후 다시 E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현재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손에 착용할 건가, 이제 왼손에 착용할 것인가, 뭐 양손 다 착용할 것인가, 네, 그것은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이제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착용 상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T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Q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이제 마법이 이제 앞전에 설정을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법으로 다시 착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F2에 착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F1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F1을 누르니까 마법 상태가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F2키를 누르면 바로 앞전에 이제 설정했던 그 마법 상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법이 이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전투를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또 이렇게 F2키를 누르고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해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 키보드에서 Q 버튼을 누릅니다. 자, 현재는 마법 상태를 이제 R하고 L 이렇게 왼손, 오른손을 등록을 했고, 이걸 F1, F2
버튼에 등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키보드에 숫자 긴 1, 2, 3, 4, 5, 6, 7, 8번까지 등록해보는 그런 마법 상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신이 착용하고 싶은 그런 마법의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고, 현재 덤브레이커라는 이 칼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서 키보드에서 1번을 등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당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키보드에 2번에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키보드에서 3번에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등록해 주고, Q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전에 키보드에서 1, 2, 3번에 마법하고 무기를 장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키보드에서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1번을 누르니까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2번을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을 눌러볼까요? 3번을 누르니까 이제 마법이 불꽃 상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이면서 바로 이렇게 숫자 2번이나 다른 숫자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장비와 마법을 전투 중에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이 좀몇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Q 버튼을 누르고 바로가기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앞전에 등록해놓은 숫자 1이나 2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것도 하나의 버그 같은데, 창을 한번 닫아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그 키보드 숫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탭키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물품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무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이 곡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R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팔에 장착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스카이림은 이게 아마도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왼쪽에 등록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기 나무꾼의 도끼라고 있는데, 이것을 L 팔에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등록 상태를 저장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앞전에 1, 2, 3, 4번까지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5번부터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키보드에서 숫자 5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장된 1차 세트, 왼손 없음, 오른손 없음, 왼손 없음, 오른손 없음, 이렇게 2차 세트까지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1차 세트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선택 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에서 5번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5번을 다시 누르니까 여기 1차 세트에 저장되는 거 보이시죠? 나무꾼의 도끼, 오른손, 곡괭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로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탭키를 누르고 이번에 마법을 등록해 보죠. 이번에 마법이 어떤 걸 할까요? 안개 은신술. 이것 하나 하고, 타인의 은폐. 이것을 각각 하나씩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5번을 눌러줍니다. 5번을 누르니까 앞전에 1차 세트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2차 세트 저장에 여기다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자세 때 저장해버리면 앞전에 저장 상태가 현재 선택해놓은 곳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2차에 세트에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세트 저장 후 창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앞전에 이제 5번에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이제 5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5번을 눌러주면 착용 상태가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가면 곡괭이 하고 또 도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시 이제 전투를 하면서 다시 5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투를 하면 이제 5번을 눌러주면 지금 현재 또 마법으로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5번을 눌러주면, 이번에는 곡괭이로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개 음주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현재 이제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5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앞전에 세팅해놨는 1번, 2번, 3번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할로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같이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5번을 누르고 있는데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번도 이제 장착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무기를 장착 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품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호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마법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다른 데도 이제 등록해 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오라 있고 뭐 치유도 있고, 자, 자, 이것도 이제 앞전에 그 세트를 저장해 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1번, 2번, 3번, 자, 여기도 다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 아니라도 6번이나 7번, 8번까지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1번을 선택하니까 앞전에 저장해 놓은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바꾸고 싶으면은 자, 뭐, 슬롯 비우기라고 있는데, 슬롯 비우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저장해 놓은 이 상태를 모두 지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우기 싫으면, 이렇게 1차 세트나 2차 세트에 저장해 놨는데, 이 마법이 사용하다가 불편하다 싶으면, 1차, 2차 세트 이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요 순서를 이제 바꿔가 이제 교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슬롯 비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슬롯 비우기는 현재 누른 상태에서 다시 키보드 1번을 눌러보면 슬롯이 다 이제 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라하고 이제 치유를 이제 1차 세트에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환 마법인데, 이것도 이제 1번에 이제 선택 후 이번에 2차 세트에 저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1차 세트, 2차 세트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키보드에서 이제 1번 키를 눌러보면 이제 마법이 이제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한번더 눌러보면 또 마법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소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환수를 소환했는데 저보다 더 강하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또 저장할 수가 있고, F1, F2, F3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